서울의 한 쇼핑몰. 강영배 씨는 이곳 미화 담당 직원이다. 정정해 보이는 그는 이곳 직원들 중 최고령자다. 그의 나이 올해 82이다. 점포 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희 강영배 어르신이 좀 나이가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도 요새 젊으신 분들보다 좀 책임감이라 그다음에 좀 꼼꼼하시게 일을 하셔가지고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며 버는 돈은 월 100만 원.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처럼 일을 하는 연유는 무엇일까? 병들어서 형 동생이 아들 셋, 딸 하나. 장성한 자녀들 덕에 부부가 함께 성대한 칠순 잔치를 한 지도 10년. 이건 이게 우리 엄마, 우리 엄마고. 그럼에도 아직 부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중이다. 누가 쓰셨던 방이에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방. 아, 어머님이? 네.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이제 병이 들어서 가셨지. 그러면 어머님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우리 엄마는 100살. 그럼 부양하신 지 벌써? 30년 가까이 돼요. 30년. 장모이자 친정 어머니인 노모를 부부는 25년간 함께 살며 봉양했다. 그 효행에 대통령상도 탔다. 5년 전 노모의 건강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신 뒤로는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 집주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되니까 이제 건사에 힘이 들어요. 처세가 있으니까 거기 협력해서 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는 뭐 이유가 없어. 불만이 없다 소리지. 불만이 없다.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그럼. 다 부담해고 또 마침 또 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이 있으니까 처제가 있으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월 100만 원의 요양 비용. 모아뒀던 노모의 노후 자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다. 팔순의 남편이 일을 하는 이유기도 하다. 엄마 노후 자금을 3천만 원 해놨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야. 5, 6년째 지금 병원 생활에 다달이 100만 원씩이야. 한 7, 80 살 줄 알았지 누가 100, 100살까지 살 줄 누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더 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오랜 부양에 이제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32평의 집만 남았다. 그리고 막내 아들만 20만 원씩 줘요. 저희들이 잘 보리가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못 주는 거죠. 애들이 나빠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은 애들은 다 착해요. 마음은 주고 싶어도 뭐 일이 잘 안 되니까 안 못 주는 거고. 평생 부모를 부양했음에도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묻고 싶지 않다는 부부. 말로는 저희 집에 와 살라고 맏며느리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로는 맨날 그래요. 뭐예요? 어려워요. 이렇게 따로 살던 사람은 같이 합치면 힘들어요. 그냥 우리로 살다가 저 한 사람 남으면 들어가야지. 응? 누가? 응? 내가 오래 살면 들어가고 내가 먼저 죽으면 또 할아버지가 그로 들어가야 되고 아들내로. 가요. 부탁해요. 네. 잘 갔다 와요. 부양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누구든 인생의 끝자락에 만날 부양의 그늘. 그 현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부모가 바라는 부양과 자녀가 원하는 부양의 형태는 같을까? 노인 인구와 함께 그 수가 증가한 요양원은 이제 부양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보란 부모에겐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 그곳에 가족은 없다. 둘째 아들도 응. 올 때 됐는데 안 오네. 아, 둘째 아들도 올 때 됐는데 안 와? 아들
빨고 웃어서 갔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생각. 욕도 엄청 많이. 딸 보고 싶어? 아드님 보고 싶어? 딸. 아들이라고 하셨어. 아들. 늙어서 짐이 될까?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왔지만 부모는 늘 자식이 그립다. 자녀들에게 잊히는 게 가장 두려운 노년이다. 두 달 전 이곳에 입원했다는 최보정 할머니. 노모는 이곳에 올 때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들이 병으로 죽자 부양에 지친 며느리는 커피숍에 치매 시어머니를 두고 떠났다. 혜씨, 따님 왔다 가셨어? 따님? 안 왔어? 며느님은? 며느님 안 오셨어? 응? 왜? 그럼 집에 갈까? 안 가? 왜? 집에 안 가고 싶으셔? 다행히 딸을 만나 이곳까지 왔지만 딸 역시 자주 보기 힘들다. 그 요양원 생활이 한 10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죠. 처음에는 자주 그러니까 한 5년 사실 거라 생각했는데 한 10년 살아버리면 이제 이게 벌써 이제 번아웃이 된 거지.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돈만 보내고 안 오는 개수도 좀 간혹가다 있죠.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녀들이 효도를 할려야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은퇴를 60대, 뭐 50대, 60대 한다면 십몇 년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요즘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나오더라도 한 20몇 년이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 연장이 가족 관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품에 안았던 자식이 많을수록 버림받은 노년은 더 외롭다. 아들 셋, 딸 셋. 김숙자 할머니는 집안 만며느리자 여섯 자녀의 엄마였다. 자식 여럿이 있었지만 환갑을 넘긴 뒤 20년째 혼자 살고 있다. 생활비를 주는 자녀도 없다. 일주일에 세 번 동네 거리 청소로 받는 월 22만 원이 할머니의 생활비다. 청소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틈틈이 폐지 수집도 하고 있다. 여기가 나 폐지 모으는 데예요. 아휴, 이렇게 사요. 이따 남의 이거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동네 양복이. 아, 어머님이 가져가시고. 하라고. 폐지 수집에 기초 노령 연금까지 받아도 최저 생계비 61만 7천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한 달 생활비. 그렇게 버틴 세월이 20년. 이젠 폐지를 주울 기력도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5년 전 수술한 다리가 점점 더 말썽이다. 얇은 아빠 모시가 발이 아파서. 발톱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잘라지를 못하고. 달아 이거 되면서 문전문전 되면서 생선장사했지. 서울역대에 가서 그전에 생선 도매시장이 있어. 거기로 가서 생선을 떼다 팔았는데 원래 그냥 지금같이 뭐 저런 운동화가 있지만 못 사시니까 공신 신고 이렇게 언디 되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때 발에 이렇게 병이 들어버렸대. 그래갖고 이 발을 못 고친대요. 그래서 다리 수술한 것은 저리 가고 이 발다물에 걸음을 못 걸었네. 그렇게 몸상하는 줄 모르고 벌어 여섯 자녀를 키웠다. 그래도 당시엔 힘든 줄 몰랐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생을 알아준 큰아들의 효심 덕분이었다. 잘했어요. 잘했어. 진짜로. 어려서 누가 뭐 하도 사라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돌아본 게 하드 통을 짊어지고 되면서 하드 사라고 소리를 흐르더라고.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하드 판다고 그 돈 해다가 지금 누나랑 주어가지고 엄마를 그 돈 그거 갖고 뭐 해주면 좋겠냐 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치마를 사왔더라고. 그랬던 큰아들이 달라졌다.
당시 살고 있던 연립주택을 큰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 부양은커녕 연락도 끊겼다. 수소문에 아들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다. 그래서 가니까 뒷방하는 소리가 뭐 들어왔냐나 보다. 뭐 들어와? 왜 왔냐 아들이. 그래서 집을 주든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내놔라 그랬어. 그때 집도 그 집은 없어져 버리고 생활비도 못 준대요. 그러고 해서 오는데 며느리가 돈 만 원 주대 택시 타고 가라고. 너 생활비 줄래 안 줄래 하니까 준다 하더라고. 그때는 준다 해서 뭐야 안 주는데. 내가 그렇게 서럽게 살았어. 더 이상 물지 말아요. 집을 증여받은 아들이 노모에게 해준 것은 단칸방 전세 자금 1,600만 원뿐. 그마저도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시작되면 노모는 갈 곳이 없다. 막막한 생계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벌써 세 번째 신청이 거절됐다.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할머니가 번번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뭘까? 회사 같은 경우는 부양자라고 전혀 2,000개 혈족의 그 재산 정도를 보거든요. 그분 그 자녀분이 계시는데 그 자녀분 재산 정도가 부양입금 능력으로 나와서 수급자에서 그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지원이다. 단, 조건이 있다. 법으로 정해진 부양 의무자, 즉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중 한 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 수급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할머니의 경우 큰아들의 재산이 문제였다. 잘 산대요, 큰아들이 잘 산대요. 나는 모르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나는 큰아들만 잘 살게 해주면 다 해결이다 싶어서 큰아들 앞으로 다 해주고 나왔지. 근데 그게 주위에서 그러더라고. 아들 앞으로 집 사준 건 너무 일타고 하는 거. 그 멍청한 짓이 그것이다. 큰아들이 잘 살면 어머니도 잘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 같이 잘 살 거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지. 김병국 할아버지도 자녀들의 재산 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부모다.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요. 몇 천만 원을 준대도 그런 건 응하지 말라고 말이죠. 뭐 애들한테 지장이 있는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신원이 다 드러난대요. 안 드러나는 게 없대요. 그러니 뭐. 그 애들이 좋아하거든,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 수급비 신청을 위해 어렵게 자식에게 연락했지만 마음만 다쳤다. 82, 자녀 5을 키운 노후의 끝은 고시원 생활이다. 이 작은 방 한 칸이 그의 말년 보금자리가 된 지도 8년. 이곳에 자녀들이 방문한 적은 없다. 절대 이 방은 안 보여줍니다. 이런 데서 저거 한다 그러면 그 어느 자식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또 반대로 과거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30년간 모은 재산은 전부 자녀들에게 내어주었다. 영양 보충이라도 하신다든지. 첫째 놈은 디자인 저거를 사무실을 내야 돼 같다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다가 오피스텔 60평을 사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상도동 집 하나 남았댔는데 너 막내 너는 이 집이나 가져라. 딴 거 내가 뭐 해줄 게 없다. 아버지로서 바친 세월. 명문대 출신의 자녀들에게 증여까지 마쳤다. 자녀들은 아버지께 무얼 약속했을까? 제가 이제 그 며느리를 담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너희들한테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게 좋겠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지가 멀쩡해서 댄이면서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 데까지는 벌어먹다가 요양원이라도 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비용을 전담하겠냐. 그 요양원이든 뭐 병원이든 어디든 저거 하시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선생님 여기 고시원비가 얼마 정도 드세요? 25만 원이요. 정작 본인에게 남은 것은 없다. 월소득 평균 36만 원.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삶이다.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11만 원으로 한 달을 지낸다. 그럼에도 법으로 정한 부양 의무자인 다섯 자녀의 재산 때문에 수급비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수급권자, 즉 부모가 직접 자녀의 부양 기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자식들의 책임 회피를 증명할 부모는 많지 않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부른 비극이었다. 근로 가능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던 세모녀의 동반 자살. 그러나 부양 의무자였던 두 딸은 신용 불량자였고 엄마는 근로 능력이 없었다. 당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얼마 전 세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2015년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주된 골자로 한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수급신청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양 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터진 지도 3년. 여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정말 실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야 폐지가 될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실제 부양이 아닌 부양 의무자의 부양 가능성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부양 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걸 받아서 내야 되는데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거나 너무 멀리 살고 있어서 받으러 갈 수 없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도 탈락하고 이 사람이 부양도 받지 못했을 때 그 결과를 온전히 고통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수급 당사자 본인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빈곤층을 보호하려면 그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좀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예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이 우려되니까 빈곤층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접근 방법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 때문에 법 때문에 위태로운 자식과 부모의 부양 줄다리기. 개인에게 효율을 강제하는 방식은 가족 해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효율리만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노인 부양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짊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이 와해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과부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나 사회가 노인을 부양을 지원하는 것이 아울러 가족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늦춰지는 사이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은 계속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 방이 옛날에 이제 어르신 사시던 방인데 냉장고 저런 거 그런 것도 다 이어받아서 예.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이 이곳에서 병마와 싸웠다는 고 이진석 씨도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이분이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고 싶은데 자식들한테 부담을 너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하자니 내가 당장 아프고 하자니 자식들한테 피해를 간다 이거죠. 고민 하시다가 뭐 길에서 넘어지시고 이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아파도 수급비가 절실해도 이곳에 사는 이들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미안해서 행여 해가 될까 더 숨어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중에 자식이 부모 사는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거리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이분들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자식한테 민폐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민폐냐. 내가 삶을 얼마큼 사냐.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족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이들에게 수급비 신청은 너무 멀고 불가능한 일이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도 자식에게 도움 주지 못해 미안한 부모도 모두 고단한 삶과 싸워야 하는 현실. 올해를 기점으로 노인 인구수가 유소년 인구수를 추월한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2.4%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현재의 어떤 노령세대는 거의 전 인생을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희생을 해온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모든 세대와 동일한데요. 또 과거의 세대와 달리 과거의 세대들은 그 후에 자녀의 부양을 받음으로써 노후를 평안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자녀는 자녀대로 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래서 노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또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변화 시기에 놓여 있는 그 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녀들의 부양 포기는 개인의 효도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빈곤층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자녀들의 부양 약속은 말년의 지옥이다. 법원 앞에서 매일 노모의 한을 풀어달라 호소하는 정정이 할머니. 피눈물이 나지요. 피눈물이 나. 믿었던 자식한테 배신을 당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뺏기고 그냥 나쁜 데서 떨어져서 죽어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죽으면 고통을 좀 덜 받고 죽었고. 노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이는 다름 아닌 노모의 둘째 아들이었다. 지난 20년간 자신을 부양한 아들에게 노모는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큰 아들은 주거산이라고 무관심하고 연락도 없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돈 보고 그런지는 나는 모르고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이제라도 되돌려 받고 싶다는 노모. 둘째 아들의 명의로 된 카센터 부지와 10억여 원에 달하는 채권 통장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모든 재산은 자신을 부양하겠다는 약속 아래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것. 돈을 네 명이로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막둥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 적금 넣어놓은 거 내 이름 석자 넣어갖고 내 앞으로 조금 해주면 안 돼요 이랍니다. 며느리하고 둘이 엄마는 우리하고 살다가 돌아가셔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인다고 그래갖고 이제 아들 명의로 내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20년 만에 연락이 두절된 큰아들이 나타난 것. 앞으로 노모의 부양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노모는 둘째 아들이 아닌 큰아들의 부양을 택했다. 사업자 등록도 내 명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지요. 돈이고 기사들 월급이고. 노모의 재산 반환 요구를 거부한 둘째 아들. 20년간 함께 산 노모와 아들은 결국 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둘째 아들의 심정을 어렵게 들어볼 수 있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밤낮 없이 새벽도 모르고 돈 벌어왔으니까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잘 애들하고 잘 살아보겠어. 진짜 새벽 한시도 없이 어떻게 보면 밤중에 작업을 해야 되지만 애기만 자라고 새벽 2시 4시까지 작업하고 일하라고 그래 도망왔으니까. 근데 그 애초에 가면 돈을 안 벌었으면 제가 돈을 안 벌었으면 어떻게 채권을 모았겠습니까? 그거 씨앗이 없는데 나무가 살아납니까? 소송 결과는 노모의 패소. 이유는 조건부 부양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한 재산은 부모에 대한 범죄 행위와 부양 의무 위반 시에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단, 증여 과정에서 조건부, 즉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제 재작년인가 대법원에서 효도계약서 이제 판례가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이제 부모가 이제 아들한테 줬는데 어떤 상황에서인지 그 거액의 자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이제 어떤 부양이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20억 원의 재산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이제 법원에 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효도계약서가 있었거든요. 그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근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최근 조건부 증여계약서, 이른바 효도계약서가 증여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작성 방식은 간단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부양의 정도, 증여 재산의 목록과 금액, 위반 시 증여를 해지, 반환한다는 조항 등을 명시하면 된다. 그러나 효도계약서를 단순히 부모 자식 간 증여의 증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효도계약서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관계는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진짜 계약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행간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의 굴뚝을 좀 만들자는 건데 이 부분을 고쾌하게 된다면 효도계약서는 교약서대로 쓰고 관계는 관계대로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굉장히 기뻐야 해요. 부모 세대도 기쁘고 자녀 세대도 기쁘고 그래야 이 효도계약서의 행간을 서로 읽게 되는 거거든요. 패소 이후에도 노모는 포기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의 싸움도 격해졌다. 노모의 마음도 형제 간에도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당연히 내가 모셔야 될 거지. 내가 왜 모셔야 되냐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당연히 어머니니까 내가 모셔야 되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동네도 해버리고 처갓집도 다 가서도 난리 쳐버리고 엎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부모라지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타가 퍼져갖고 죽은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기 미워요. 노후에 어쨌든 자녀분들이랑 사는 게 꿈이셨잖아요. 이제는 혼자 살고 싶어요. 노후에 자식들하고 오순도순 살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고 싶어. 최근 들어 부모 자식 간 부양료를 요구하는 소송도 빈번해지고 있다. 김동준 할아버지는 둘째 딸에게 부양료를 요구하고 있다. 각종 방송국 없어졌어요? 아, 형님, 형님.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그거. 법률구조공단. 어떤 부모가 그 소송 제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 거예요. 생전 편하게 모실 테니 집을 사주죠. 그렇게 하면 아버지 생전 편하게 모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주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을 사기란 말이야. 김 할아버지는 딸에게 6천만 원을 건넸고 딸은 그 돈을 보태 집을 장만했다고 한다. 그렇게 새로 산 집에서 시작된 딸의 부양은 고역 그 자체였다고 한다. 냄새가 난다. 늙어서 냄새가 난다. 밥 먹는데 밥풀 흘린다. 서로 난 그렇게 안 하려고 고쳐야 되는 뭔지 토징을 잡고 날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두 달 만에 딸 집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쉼터와 쪽방촌 등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지금은 영세민 아파트에 자리 잡았다. 아유. 6만 원 하나? 7만 2천 원이네. 7만 2천 원. 둘째 딸 외에도 자녀가 셋이나 더 있지만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다. 주차관리일과 노령연금 등으로 들어오는 월 50여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생계가 막막한 아버지는 결국 둘째 딸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에 법원은 딸에게 6천만 원의 증여 재산 중 2,200만 원을 돌려주라는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딸의 입장은 어떨까? 어렵게 만난 딸은 생각이 달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부양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슨 말을 하고 왔냐고 돈을 자꾸 준다는 거야. 집을 어떻게 사야 될 거 아니냐고. 응?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자료 50만 원씩 왜 안 주냐고 묻자고 막 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그냥 이빨이 다 빠졌다 이마 없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다 이빨이 다 쏟아졌어요. 소송을 치르며 아버지에 대한 부양을 생각할 수 없게 됐다는 딸과 먼저 소송을 걸고도 부양에 대한 기대만큼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한때는 단란했던 가족 사이가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됐다. 살면 살수록 고생이요. 살면 살수록 고생이 얼른 죽었으면 하루도 몇 번 죽고 싶은 생각이죠. 자식을 키워왔던 세월이
다 덧없게 느껴지는 말년의 비극. 한국의 노인은 빈곤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식들한테 다 투자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번 돈을.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지는데 이 상황이 자식들한테는 또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죠. 분하죠. 이때 이제 느끼는 그 좌절감. 모든 번 걸 다 너희들한테 쏟아 부었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말이 되냐? 추월하고 돈 벌었던 인생이고 자식 뒷바라지 했고 아 내가 도대체 왜 뭘 위해 살았을까? 그리고 내 인생은 뭘까? 이제 난 뭘 하지? 이런 이제 문제 부딪히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우선이었던 부모 세대. 지금의 자녀 세대는 효를 실천하는 것보다 생계라는 현실이 더 급한 세대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부모 자식 간 소송에는 상속과 증여는 바라면서 부양은 거부하는 지금의 세태가 담겨 있다. 이런 실태에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불효자 방지법이다. 재산을 증여해도 자식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법이 대안일 수 있을까? 부모들 자주 뵙고 인사드리고 명절 때 찾아가는 근데 이런 거는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흔히 효테크 차원에서 어른들한테 찾아가는 게 거래적인 게 아니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거래적이지 않은 관계로 형성돼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렇다면 조건을 가지고 제약을 하는 법제도는 애초에 이거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적인 거래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사회에 더 큰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효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시대. 달라진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노인들 스스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전국 대도시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부산. 이곳은 독거 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바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관광객이 많은 이바구길 주변은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 250여 명의 일터로 변신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8년생입니다. 80? 우리 나이로 치면 80. 만으로 79. 오후 3시 교대 근무 시간. 80 넘은 선배의 근무일지 작성을 돕는 것은 79의 동생이다. 15땡땡. 땡땡. 19땡땡. 19. 19땡땡. 땡땡. 일찍 오셨어요? 막 일찍 오고 싶어서.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고 누워서 구불고 사람 깨어름만 생기. 그래서 이래 쫓아다니며 활동을 하면 기분도 나고 그리고 또 일하러 올 자리도 일찍 오고 싶고.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않고 혼자 지내는 독거 노인들이 대부분. 그러나 우울함은 찾아볼 수 없다. 예,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80세, 80대 분이 한 7분 정도 돼요. 되게 좀 많아야 다른 일자리보다는 좋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본인이 하는 일에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내가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보다는 내가 어떤 일이 있다는 그게 자긍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노인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도 스스로 노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부자. 다수의 노인이 함께 자립하며 노후의 삶을 함께 즐기는 사회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농촌이든 도시든 다 현재 긴 노후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 망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도 갖고 일정한 용돈도 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정보를 가지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100세 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복원, 재구조와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기도 안양시. 야야야 내
카네이션 하우스라 불리는 이 노인 공동 생활시설에선 매일 지역 노인들을 위한 건강,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영받는 시간은 따로 있다. 바로 소일거리로 용돈을 버는 시간. 이곳에서는 지역 중소업체와 협력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매듭이요? 매듭이요?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요. 여기가 안 되네. 이거 한국분도 그리고 6원이고. 6원에 핀 웃음꽃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바꿔놨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저는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진짜 암이 저기 해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지금 세상을 딴 세상 사는 저예요. 예. 그래갖고 여기 와서 건강해주고 병원에도 안 가요, 잘. 우리 애들도 할머니 변했어 그래요. 어떻게 변했대요? 그전에는 뭐 말도 안 하고 뭐 놀아댕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애들 만나면 그냥 놀고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을 적 일은 고된 현실이었다면 노년의 일은 삶의 활력소다. 약값도 벌어야지. 가스 뭐 보일러 그런 것도 하세요. 용원비도 다 들어가지. 자손들이 안 줘. 주도 살기도 곤란하니까 안 줘. 달라 그래. 안 줘. 달래긴 뭐 치사하게 달려가지고 나도 내가 벌어서 됐으니까. 아들 딸인데 뭐 치사해. 아이고 주는 거 좋아도 달래기는 싫어. 아이고.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노인들한테 그걸 제공해 주는 게 꼭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으면 좋겠어, 통로를. 인생 100세 시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80대 노인들은 새로운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범 당시부터 노인 세대의 빈곤한 문제 해결에 증세라는 카드를 꺼낸 문재인 정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개인이 오래 사는 한 사람을 부양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사회가 나서서 공동 부양을 하고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복지를 실현하자는 거거든요. 대신에 세금도 그만큼 많이 증세를 하게 되는 거죠. 증세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복지가 나누어져 가고 결국은 이 복지가 돌아서 나에게도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선순환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구조를 형성하는 건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길어진 장수시대의 부양을 국가가 함께 나누는 것은 국민 보호 차원이고요. 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 이제 부양 갈등을 개인의 비극으로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노인 복지 증대는 현재 노인 세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현재 청장년들이 겪을 이보다 더 암울할지 모를 말년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당신의 노후도 그리 머지 않았다.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참 오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더덥게도 잊을까.